좀 이렇게 범죄율을 그래. 낮출 만한 노래가 없냐? 그래. 골목에서 틀었으면 좋겠는 노래. 범죄율을 겁쟁이 있지. 겁쟁이. 그러면 더 빡쳐가지고. 어? 야, 겁이 나서 못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 듣고 열받아서 겁쟁이. 겁쟁이 아닌데 겁쟁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 대입은 해봤을 거야. 어제 노래도 대입했는데 안 어울리는 거야. 야, 이번에 좋았어. 아, 좋았어. 자, 세 곱이 넘었어요. 세 곱이. 자, 네 번째 문제 벌써. 다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불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불이 들어온 곳은 어디일까요?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저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저거 아니야? 나 이거... 아, 근데 궁이겠지. 이건 나 너무 쉽다,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바로 맞춰요? 오, 진짜? 바로 끝나? 아니야. 바로 끝내? 야, 끝내야지. 끝내? 무슨 소리야, 그럼. 끝내? 아, 야, 너. 근데 이거 옛날에 74434라는 역사 프로를 해가지고. 맞아. 제일 첫 전기불이. 나 바로 간다. 5번 문제 준비하세요. 제일 첫 번째 불이 들어온 거는. 경복궁. 아, 어머, 너무 진짜 그럴싸하다. 자, 5번 문제 주세요. 정답입니다. 야! 정답입니다. 야! 이야, 대박! 우와! 진짜. 야, 이거 이제 호투로 너... 안 했네, 호투로 안 했어. 야, 전작과! 전기! 전작가한테 이걸 내다니! 조금이라도 전작을 관련됐으면 큰일 나! 우리를 분석을 안 했구나. 우와! 야, 형도 이제 의심 안 해도 되겠다. 야. 아, 야. 솔직히 좀 의심했거든, 제 브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미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에게는. 아. 그 정도 틀릴 수 있어, 누구나 다. 야, 괜찮아. 야. 아니, 맞췄잖아. 뭔가, 괜찮아. 뭔가 급하게 멋진 말 하고 싶은데. 야. 야. 근데 왜 경북에 먼저 들어왔어? 뭐래, 부연 설명? 경복궁은 그때가 아니야. 1883년 당시의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는 고종에게 전기의 도입을 건의하는데요. 고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에디슨사에 전등소 설치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는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해로부터 그렇지. 불과 7년 5개월 만의 일로 빨리 들어왔네. 베이징의 자금성은 물론 일본의 궁성보다 앞선 되게... 선구적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들어왔네. 빨리 들어왔어. 우리가 앞서간다. 인터넷 이런 거 왜 IT 쪽 이런 거. 야, 역시. 좋았어. 전작과 멋있었어. 야, 좋았어. 우리 18분 작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 맞추는 걸 정광석화 같다고 하잖아. 싫었어. 석화 둘? 석화. 맛있는 석화. 네가 그걸 보여준 거야, 지금. 우리는 이런 멘트들이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나와. 정광석화 같이 맞췄어, 네가. 이야, 좋아. 이야, 좋네. 좋았어. 우리가 얼마나 비웃으면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걸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거 못 맞출 거야, 이런 거 깔끔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몇 곱이 넘었죠? 네 곱이 넘었어요. 네 곱이 넘었어요. 야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짜 배고프네. 진짜 빨리 가겠다.